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동관이 탄핵 표결을 앞두고 역시나 꼼수의 달인답게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이라는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고민하는 척하던 윤석열, 결국 5시간여 만에 이동관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짓들이 동네 양치기 정도의 수준 정도밖에 안 되나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법 기술자다운 발상이라면서 윤석열은 사의 수리하지 말고 국회의 결정을 기다려라 라고 주문을 했는데 역시나 그 밥에 그나물 들. 이건 법 기술자가 아니라 양치기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동관 탄핵 표결을 목전에 앞둔 야당 입장에서는 이동관 탄핵 표결은 할 수 없게 된 것이고 이정섭과 손준성에 대해서만 탄핵 표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사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관급에 속하는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또 대통령이 재가를 해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중독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결을 불사하고 있고 행동대장 방통위원장은 뺑소니를 치고 있다라며 이걸 뺑소니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관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이 된 상태다. 일반 공무원이라면 퇴직조차 허용되지 않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동관의 뺑소니는 스스로의 범죄 행각을 자백하는 행위일 뿐이다. 만약에 윤석열이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결국 윤석열은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준 뺑소니 공범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재가에 앞서서 민주당에서 일제히 사표 수리하지 말 것을 촉구했음에도 역시나 윤석열에게 민주당의 주문은 그저 지나가는 잡음소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생을 팽개친 그야말로 막장 정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회의 이후에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 참 이해하기 어렵다. 꼼수를 쓸 줄 잘 몰랐다.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정수행 행태라 예상 못했던 거 사실이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이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찾아 그 책임을 묻고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방법이든 어떤 책임이든 물어야죠. 처음부터 임명해서는 안 될 사람을 임명해서 온갖 위법을 자행하고 탄핵안이 소추가 되자 또 그거 당하지 않으려고 사표까지 던지고 그걸 또 받아주고 국정을 지들 맘대로 운영하는 이런 작태, 이게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젠 정말로 심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직서를 냈다고 헌법을 위반한 일에 대해서 책임 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오르내리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김장겸 역시도 이동관 못지않은 만만치 않은 인물이죠. 두 번은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식이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온갖 잔꾀를 부리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정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야말로 철저한 대비책을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낙연이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당의 중지를 모아 결단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당의 분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이낙연은 민주당의 큰 어르신이다. 당에 애정을 갖고 좋은 조언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이렇게도 막 당을 흔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지금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으러 다니며 당시 단식 회복 중이라 직접 선거 유세장을 돌기는 어려웠지만 굉장히 큰 표차로 이겼다. 물론 선거 때 당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재판을 받으러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 못한다, 이렇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어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판결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약간 불리한 것처럼 비춰지는 현상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다,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들, 게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런 상황들을 보면 국민들도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모습 자체가 총선에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 정권의 무도함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저래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했구나. 총선이고 어디고 다 불편하게 만들려고 저렇게 했구나 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을 흔드는 발언이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당장 징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 판결, 사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지극히 정치 판결화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는 없고 중언부언한 증언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한다? 돈 준 놈은 무죄고 돈 받은 적 없는 사람은 징역 5년이다? 표창장은 징역 4년이고 수백억 잔고증명서 유저는 징역 1년이고 대체 어디까지 국민들이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박찬대 의원은 사법살인이라는 강한 바람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기대했지만 결과는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뚜렷한 물증도 없고 유동규의 진술에만 매달린 검찰의 기소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기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해하지 못할 판단을 내렸습니다. 돈을 줬다는 진술만 있는데 그 진술마저 언제 만나서 얼마를 줬는지 어떻게 전했는지 그 돈의 출처는 누구인지 등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 말할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검찰이 유동규의 주장을 뒷받침해온 정민용의 진술을 누락하고 허위로 진술 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재판 중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돈 받은 적 없다는 사람은 유죄고 돈을 줬다는 사람은 무죄라니 이런 판결이 공정하고 상식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그것도 신빙성 없는 오락가락한 진술만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태행입니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사법 살인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잠시 태보하더라도 끝내는 진보한다는 역사의 흐름을 믿습니다. 이후 항소 절차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대결과 독선으로 갈지 대화와 협치를 할 건지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오늘부로 국회와 우리 민주당에게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겁니다. 어느 카드든 저는 맞설 각오를 돼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만한 정권,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대결하고 끝까지 저항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 수리 매우 잘못됐습니다. 이동관의 사표 수리 문제가 사표 제출 문제가 이미 여러 차례 우려가 됐었습니다. 마치 일부 언론에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미 저희가 알고 있었고 우려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건 잘못됐습니다. 파면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미 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모두 발언 때 이동관 파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잘못된 공무원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파면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면 국회가 추진하는 헌법적 절차인 탄핵 절차에 순순히 응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와서 탄핵 처리가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동관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란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 혐의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통령이 방해한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방통위원장 어떤 사람이 오든 이런 독임제 행태 스스로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2인 독임제 형태의 결정은 다 위법한 형태이고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시키겠습니다.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다면 국회는 그에 대한 정당한 탄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동관이 했던 방식대로 하는 방통위원장 보낸다면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